아이 산책입니다. 이번 편은 인공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 눈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인공 눈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인공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는 눈이 건조할 때 화장실 가서 뭐 세수를 한다든지 그냥 물을 넣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수돗물에 있는 화학 성분 같은 것이 눈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공 눈물은 우리 몸에 있는 눈물과 전해질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 종류에 따라서 보습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보습제의 효과로 인해서 눈물이 그 눈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조금 더 오래 촉촉해지는 것처럼 그 눈물 속에도 보습제가 들어있습니다. 보습제의 종류에 따라서 인공 눈물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유명한 효과가 좋은 보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라고 카복시메틸셀룰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쉽게 CMC라고 할 수 있습니다. CMC라고도 하는데요. 이 CMC 제제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가진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 분들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CMC 제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안과 가서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펀택. 요즘에 인공 눈물 중에 약간 화한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눈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눈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하는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약들이 시판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 펀택. 방부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눈물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눈물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 병으로 된 안약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 치료나 증상 완화에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약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한 눈물을 쓰면 오히려 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방부제를 포함을 하는데 인공 눈물은 보통 때 사용하는 뭐 항생제나 소염제 같이 뭐 몇 번 쓰고 며칠 쓰고 많은 것이 아니고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오픈을 하면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잘 따서 깨끗하게 보관해 놨다가 또 뭐 저녁에 쓰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균이 자란다든지 뭐 변질이 된다든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의 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즉 방부제가 포함된 인공 눈물을 사용해도 무방한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사용하는 빈도가 6번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6번 이하를 사용할 때는 병에 든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해도 되고 6번 이상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즉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눈물 두 종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히알루론산 제제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더 좋은 건데요. 그렇지만 히알루론산 제제는 안과 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서 또 사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 때문에 경도의 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국에서 먼저 CMC 제제를 선하게 사서 사용을 해보시고 증상 호전이 조금 적다 또는 건조증이 좀 더 심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히알루론산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펀택. 그렇다면 인공 눈물 말고도 요즘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 연고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현미경을 보고 검사를 하는데 현미경 검사에서 각막 상처가 심하게 났다든지 아니면 가끔 눈을 좀 뜨고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우면 중력이 없으니까 살짝 조금 뜨고 자면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굉장히 많이 건조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요. 각막에 눈꺼풀이 딱 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띄어져서 손으로 띄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연고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연고는 눈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건조증 치료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볼 때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사용을
권하지는 않고요. 심한 건조증을 가진 분들이 자기 전에 연고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고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고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연고가 있는 반면에 심한 건조증 때 사용하는 항생제 연고가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는 그건 안과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이 컨택.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 컨택이었습니다.